자취한기 푸른숲의 정상 데크에 왔어요. 사방댐 있는데요. 이게 뭐 이렇게 산불라고 하면 물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사방댐이거든요. 여기 주위로 둘러쳐진 침엽수들이 너무너무 예뻐요. 눈 오는 날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늘 오게 됐네요. 햇볕이 가장 좋을 때라서 눈 뜨기가 힘드네요. 사방이 잣나무입니다.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푸른 걸 보기가 힘든데 자취한기 푸른숲에 오시면은 뭐 이 푸르름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죠.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월 중순경까지 눈이 녹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의 정취? 네, 이런 걸 좀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예전에 또 이 숲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. 바다 보세요. 온통 눈입니다. 이 산에도 딱따구리가 많이 살아서 아까부터 계속 딱따구리 소리 들리고요. 까마귀 소리가 요란하고요. 저 예전에 여기 있을 때 이거 수목원 관리하시는 분이 그 관람객들 이제 등산객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나무 지팡이를 여기 있는 나무들 이런 거 잘라가지고 만드신다고 올라오셨는데 한번 따라온 적이 있었어요. 와가지고 재밌다고 그냥 나무 같이 자르고 나무 지팡이 만들던 걸 도와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. 이 자취한기 푸른숲 오시면 이 사방댐이 맨 위쪽에 있는 거예요. 여기까지 오시면 이 자취한기 푸른숲은 다 올라오신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데크 보이시잖아요. 그 저쪽 다리 건너면 이제 충령산 올라가는 길이죠. 저게 그 능선길도 되게 예쁘고요. 철쭉 축제할 때 보면은 되게 예뻐요. 철쭉이 온 산에 그냥 만발하죠. 잠깐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? 올라가는 길. 고요한데 새들의 소리만 네. 여기 보시면 충령산이라고 이정표가 이렇게 아이고 왜 나있죠? 1.3k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. 몇 번 이 능선길을 가봤는데 저는 이 능선길 중에서 너무너무 예뻤던 구간이 그 층층나무가 아주 아름드리 층층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좀 땅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가로로 층층나무가 옆으로 가지를 뻗잖아요. 근데 땅하고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그 층층나무에서 새순이 돋으면 마치 그 땅 위로 그 잎이 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. 딱 고시기에 가보면 너무너무 예뻐요. 그 환상적인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해서 여기를 떠나고도 한 번씩 그 층층나무 새순이 돋을 때 생각해보세요. 가지가 나무 위로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뻗어 있고 길 위에 마치 새순이 막 돋아서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진짜 멋있는 길이에요. 철쭉 축제할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또 오르시죠. 충령산 쪽에서 오르시는 것보다 자취한기 푸른숲에서 올라가시는 게 더 쉽습니다. 이 눈이 왔으면 이 잣나무에 얹힌 눈들이 정말 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을 것 같아요.
자창기 푸른 숲의 사방댐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